자, 그래서 귀신의 집에 살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첫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가지셨지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큰 소리로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꼭 하세요. 아니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만 창조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이는 것, 지금 이제 계속 보이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감의 대표예요. 오감.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감촉하는 거, 또 우리가 냄새 맡는 거, 우리의 모든 감각력의 일강의 것은. 그런데 이 보이는 것, 지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보이는 것은 뭐고 나타난 것은 뭐냐. 말이 이게 비슷한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어렵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보이는 것의 문제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같은 오감의 세계의 것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감을 동원해서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일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를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지자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또 뒤에 가서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잖아요. 오감으로 느껴지고 보아지고 들려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잠깐 100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속사람의 속사람. 이때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 안 보이죠.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보해도 여러분 속사람 안 보여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과학만 믿는다. 그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디에 더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고요. 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만 갖고 처리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어야 보이는 것이 처리된다.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상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를 보고서 막 이 그림자에 나무가 붙여서 이 나무를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땅을 파고 해도 그림자는 여전히 있어. 실제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을 처리해야지 실제 나타나는 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알잖아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실상이 아닌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보이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림자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복을 마련해놔야 되죠. 복이다, 저주다, 이게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오늘은 사단,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예요. 사단과 그의 쫄개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웁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이름이 많아요. 자, 많은데 우선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면은 우리의 원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우리도 원수가 돼야 되는 거야. 한편이 되면 안 돼. 한편.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 악한 영들의 이름이 사탄, 마귀, 용, 옛뱀, 리워야단,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임금, 악한 영, 더러운 영, 종의 영,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악령, 어둠의 영,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서 다 똑같은 사단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의미고요. 마귀라든가 귀신 이런 것들은 다 쇠기, 외지라고 그러죠. 외지. 그게 들어가면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는데 갈라놓고, 영혼육이 하나였는데 갈라놓고, 하여튼 축복에서 띄어놓고, 둘이 잘 지내던 사람이 띄어지고,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요. 용이다, 뱀이다, 리워야단이다. 이런 뱀, 이렇게 한 것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옛 뱀이잖아요. 뱀에 시작했는데, 뱀의 특징은 뭐냐면 다리를 그냥 똑 뛰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흙에 땅에 찰싹 붙어 다녀요. 세상에 찰싹 붙어 다니는 것. 세상.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됐지요. 이제 용은 세상 임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이 전부. 특징이죠. 그리고 더럽고 사람을 종을 만들고 자꾸 자유함을 잊어버리고 종을 만들고 세상적이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혹을 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얘네들이 일으키는 아주 수십 가지, 70가지나 있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그냥 그 일으키는 게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난의 영, 비통의 영, 반항의 영, 분쟁의 영, 조종의 영, 복수의 영, 뭐 슬픔의 영, 우울의 영, 수많은 종류의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다 한 종, 하나님의 원수, 딱 악한 영, 뭐 귀신, 사단, 뭐 딱 어떻게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영, 사단 말고 이제 그 사단은 이제 왕을 사단이라고 마귀, 사단, 한 대장과 그의 쫄개인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의 어느 숫자는 지금 이미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몸을 삼으셨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인류를 멸망시켜줬던 하나님께서 두 번의 큰 이야기를 하고요. 그곳에서 등장하는 게
그곳에 그 쓰임 받았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저빙에다가 심판대까지 가두고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담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는 이것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노아 홍수도 인류가 한번 완전히 멸망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로 심판한 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직접 행동했던 행동 대원이 누구냐? 바로 범죄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 귀신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들과 이웃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 다른 육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노아의 때도 귀신들이 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귀신들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마지막 때 인류의 멸망 때도 귀신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그리고 노아 때 같다는 거에 아주 중요한 팩터는 귀신이 세상을 뒤엎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귀신의 특징 우리가 다 알지만 복습입니다. 첫 번째, 모든 귀신은 자기를 표현할 몸을 필요로 해요. 모든 이 하나님의 원수는 영이거든요. 영의 특징은요, 현현하는 거예요. 현현.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몸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특히 왜 이렇게 또 몸이 필요하냐면 귀신도 지정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화난 거를 좀 나타내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을 좀 하고 싶고 라고 하는 지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는 지식. 여러분,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널리지. 또 좀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귀신들도요. 그러니까 다 감정 있고 지식 있고 지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좋아해, 귀신도 이렇게 또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정이를 가진 피조물이 뭘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이 누굴까요? 귀신에게는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집이 사람이다.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은 와, 1등 집에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좋아해, 이놈의 귀신이.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정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뭘까요? 짐승이지, 짐승. 아, 페트한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짐승한테 들어가고요. 짐승 중에서 뭐가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사람 다음으로 돼지를 가지고 인체 실험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돼지한테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목 베어서 올리지를 못한 다음에는 돼지 대가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좋아해요. 돼지 쪽에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그래 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다 들어가는데 아무 짐승에도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짐승이나 사람의 조각품이나 뭐 흉상, 그리고 그림 같은 거에 이제 들러붙어 있는 거죠. 자, 귀신의 품성이 있어요. 이 품성은 귀신은 아무리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귀신이 많으면은 귀신은 나를 도적질해. 일한 만큼 못 벌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죽이는 거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뭘까? 죽이는 거하고 멸망시키는 거하고 달라요. 멸망시키는 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가능한 못 받게 만드는 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해요. 귀신이 있으면 자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강교해요. 강교해.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죠. 모든 짐승과 어디 가장 강교하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거짓의 아비다. 아비라는 것은 원조, 제일 잘한다는, 제일 잘해. 모든 거짓의 아비. 누가 속을까요? 그래서 누가 속죠? 내가 속지. 내가 속아요. 자, 내가 속아. 가장 속는 건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족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봐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귀신들은 성령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는 늘 하는 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죠. 이 귀신은 보이지 않게 뭐하고 거꾸로 가느냐?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 안 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어떻게든지 영적 성장이 안 되게, 이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요. 영이에요, 영. 들어온 감각적인 흔적은 없어. 귀신 들어오는데 느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응. 들어온 감각적인 흔적은 없는데, 단지 이 귀신은 들어가서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또는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육체, 육체. 그래서 귀신 들어와가지고 병에 걸릴 수 충분히 있지요, 여러분. 육체에 변화가 생길 뿐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보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나는 생각해.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됐어. 갑자기 저 사람이 싫어. 갑자기 우울해졌어.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 갑자기 살기가 싫어졌어. 이게 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귀신 들어온 거지. 귀신 들어온 거지. 여러분, 그거 몰라요? 알지요? 그럼 뭐를 쫓아갈 거야? 그 귀신을 쫓아갈 거야? 이걸 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다음에 일곱 번째. 귀신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강한가, 라는데. 그런데도 내가 뻔히 알아. 이거는 귀신이 주는 마음이야. 이거는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아는데도 귀신이 주는 생각과 귀신이 주는 마음을 쫓아가. 그걸 쫓아가. 아는데도 쫓아가. 귀신이 강한 거죠. 귀신이 얼마나 강한가의 기준은 들어온지 뭘까요? 얼마나 오래됐는가. 센 귀신이 들어왔다. 막 엄청나게 센 귀신이야. 저 사람한테는 센 귀신. 그럼 그 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모든 병하고 똑같아요. 초기에 쫓아내요. 초기에. 그래서 귀신은 매일 쫓아내야 되고 미니멈 일주일에 한 번은 쫓아내야 되더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는 거야, 씻는 거.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뱃속에서부터 들어갔다. 그러면 뭐 그 연도만큼 있었으니까 뭐 어떻겠어요. 귀신이 나를 얼마나 포세션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하여서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될 때까지. 귀신 시키는 대로 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돼. 그게 귀신 사역의 목적지. 귀신 나라에서 금메달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주인이 될 때까지. 성령님도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포세션하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귀신도 똑같아요. 흉내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제목처럼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속에 지금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건. 거의 100%죠. 자, 그런데 이게 귀신이 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귀신과 합하는 자도 한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 영이다. 내 속에 하나로 섞여버려. 빨간색 물하고 노란색 물이 섞이면 빨강 노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섞여서 녹색으로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야, 나. 내 생각이 딱 하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변했어. 감정이 변했어.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온 영과 내 영이 합해져, 믹스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분리가 안 돼요.
그냥 나는 녹색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감정은 이거야. 그것을 분리가 안 돼. 그냥 그걸 주장하는 거야. 어. 이걸 주장하는데 어때야만 이게 분리가 되느냐? 빛이 없으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빛. 이 빛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이거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나는 녹색이야.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 내 마음은 이렇다니까. 그냥 그대로 어떤지 귀신이 주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죠. 그다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귀신이 기분 나쁜 것을 내가 기분 나쁜 것으로 느끼죠. 자, 귀신이 나보다 세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기분 좋은 것을 내가 기분이 좋은 것으로 느껴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생각, 귀신이 주는 가치관, 귀신이 주는 감정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으로 여겨.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을 성경하고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귀신이 주는 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돼요. 자, 카지노를 간다. 카지노를 가면 벌써 엔돌핀이 돌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 누가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기분 좋은 거야 지금. 어. 누가 기분이 좋으면 귀신이 기분,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신은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자, 카지노에 가서 귀신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기 위하여서 쫓겨나가지 않을 많은 생각과 마음을 나한테 넣어줘요. 어, 막 넣어준다고. 자,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귀신을 숨겨주면 귀신이 편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도 편하게 느껴. 교회 안 가는 게 편해. 어, 교회 안 해. 이렇게 느낀다니까? 이거는 뭐야? 귀신을 정착시키는 거죠.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더 그 사람을 포제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꾸 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귀신은요, 일반적으로 나보다 강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에 영향을 미쳐요. 귀신이 들어오면 영향을 미치고 나를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성연애의 영이 들어왔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들을 편드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어, 근처도 정말 가지 말아야 돼. 어. 자, 우리는 마귀 귀신 악령들을 배워야 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 마귀의 역사가 어떻고 귀신의 역사가 어떻고 악령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때는 센 귀신이 들어오면 이해도 되지 않고 목사님 하는 말이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내 겉사람을 붙잡고는 귀신에게 끌려다녀요. 내 속사람이 약하면 내 속사람이 귀신에게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어른들한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잖아. 이렇게 나보다 내 의지보다 마귀가 일반적으로는 더 강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부지런히 커야 되고 또 이때보다도 마귀보다 더 강한 자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내가 속사람이 더 성장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귀신을 분별해내고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악착같이 우리를 집삼으려고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를 보니까 귀신이 나가면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거라사의 광인같이 귀신을 쫓으니까 증상이 싹 없어졌잖아요. 멀쩡해졌잖아요. 정신병 귀신. 자, 18년 꼬부라진 한 여인의 귀신을 쫓으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가서 허리가 좀 꼬부라졌었나 봐요. 꼬부라진 귀신을 쫓으니까 허리가 쭉 펴졌다고 그랬어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예수님이 그냥 꼬부라진 귀신을 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영을 쫓으니까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육체에 병을 주는 귀신이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쫓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갖고 안 돼. 열 번 쫓고 또 매일 쫓고 매주 쫓고 그렇게 대적하면은요 질려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기도한 것처럼 인내하면서 대적해야 돼요. 끊임없이 한 번 했다고 아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쫓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악령들은 누구에게나 들어온다. 여러분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들어올까요? 아멘입니까?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죠. 교회 저기 신학생들한테도 들어갈까요? 4대 믿음의 후손에게도 들어갈까요? 목사에게도 들어갈까요? 제가 아멘해야지. 네. 자, 남자나 여자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외모로 너무나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이나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 뭐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차이니즈이거나 코리안이거나 또 교회 직분에 상관없이 교신이나 모든 안녕들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베드로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알아보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한테 아니고 베드로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하는 거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딱 얘기했잖아요. 뭐 십자가 지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네 말이 아니고 사단이 한 말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분류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건축헌금을 낸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에게도 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여 하고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땀땀을 말을 감추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죽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귀신은요, 귀신 후리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나는 귀신 후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이야 이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야 오늘. 오늘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오늘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사단에 대한 애 가득할 수도 있다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들어오고 성령 받은 후에도 이 귀신과 악령들은 들어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오죠.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현상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 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뱀이 꼴깍 먹는다. 믿는 자라도요. 바로 완전히 꼴깍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뱀은요. 꼴깍 먹힌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치겠느냐. 사울같이 자살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지옥불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삼킬 자, 믿음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 사단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나마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의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상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저희의 믿음이 대한민국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다 해야 5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다 귀신의 질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조상의 저주. 조상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 무슨 죄가 있는데도 뭡니까? 왜 엄마 아버지 것을 닮아 나오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이 부모를 유전으로 나오는 것처럼 영도 유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상의 저주가 첫 번째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 죄를 끼고 귀신과 악령이 살잖아요. 우리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가 같은 거예요. 죄가 뱃속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저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가 두 번째. 여러분 거기다 써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문둥병에 다시 안 걸리면은 레위기스에 보면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 임명식할 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귓볼에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 예식을 했거든요. 그 피를 바르는 게 뭐냐면 피라는 것은 분리예요. 분리. 다 아무거나 너 들으면 안 돼.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
아무거나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는 다시 걸리잖아. 걸리려면은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네 손으로 터치하고, 또 아무데나 가고, 그러면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뭐를 봄으로, 뭐를 들음으로, 또 어디에 가 있음으로 바로 귀신이, 악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많은 장소를 한번 써봤어요. 제사나 구세 현장, 어디 우리가 혹시 한국방문해서 어디 가서 지금 붙었는 거 있다 구경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구경하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악령이 많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의 신전도 별로 가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파티장, 공연장, 퀴어 파티 같은 거는 뭐 퀴어 축제 같은 거는 정말 나쁜 거죠. 무덤가, 다음에 병원도 귀신이 많습니다. 성인용품점, 홈리스존, 감옥, 또 타투집, 타투 한 사람, 또 드라마도 많은 경우에 귀신이 엄청나게 눈으로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환경, 내 환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 환경에 음란물을 두고 있지 않는가, 내 환경에 흉상, 조각이라든가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두고 있지 않는가, 또 잘못된 물품, 이렇게 무슨 어디 기념품 같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에도 잘못된 옷들이 있어요. 또 장신구, 또 잘못된 어떤 이성관계를 킵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들어오는 채널이죠. 이것을 통해서 음란 내용도 들어오고, 또 이 엔티크라이스트적인 영도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말은 4개지만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귀신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지. 이거 내가 나한테 지금 음란물을 내가 지금 봤어. 내가 지금 퀴어 축제를 갔다 왔어. 그랬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어. 귀신이 어디 들어갔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 그리고 그 다음이 네 번째는 환경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잔뜩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는 저희 때는도 그런 게 많았어요. 지선도 때까지 아주 좋지 않게 지내다가 밤중에 11시쯤 돼가지고 근사한 척하고 집을 들어가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잘할 줄 알지만 낮에 일 끝나고 나서 많은 죄를 지은 그 귀신을 다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 귀신들이 애들한테 다 가지 안 가는 줄 알아. 애들이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버지가 다 가져온 귀신이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게 아 내가 외박을 했어? 뭐 했어? 이러잖아요. 자기가 귀신 다 끌고 들어왔잖아. 끌고 들어와서 다 퍼뜨린다니까? 친구도 가족들에게. 그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집 아까 귀신이 들어오는 첫째 채널이 조상의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상의 저주를 내가 실감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조상은 훌륭해. 그거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우리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뭐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조상의 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때를 얘기한 것이죠. 뭐냐면 내 죄 플러스 조상의 죄. 조상의 죄라는 거 여러분 써놓으세요. 조상의 죄. 이거를 불려줘. 우리 조상 다 우리가 훌륭한 것만 기억하길 원하죠. 또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땅끝까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입니다. 시작. 그날 스무나흘 말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끈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랑하고. 자, 우리 월요일부터 3일 기도회, 3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먼저 내 죄와 조상의 죄를 꼭 같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내 죄와 조상의 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 대한 죄와 또한 그 조상의 허물도 같이 중보로 이제 회개할 것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했습니다.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사이렌 사운드 가서 이거 나왔나요? 다니엘서 9장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왔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다니엘의 간절한 주여 삼창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바로 자기의 이 중보의 회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내 삶에서 귀신 침투를 막기 위한 열 가지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 시작?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상의 죄를 별로 잘 몰라. 그냥 좋은 것만 몇 개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모르거든요. 이 조상의 지은 죄를 찾아내야 돼, 찾아내. 두 번째, 시작. 제사와 제사 음식을 통해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 제사에 참가하면 안 돼요. 제사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 참가하지 말고 제사 음식 먹는 거, 준비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의 바로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가 이것이 힘으로 했어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걸 허락했단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음식이 떡 하나 먹고, 잡채 하나 먹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영이 다 스며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예배 참석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죠. 네 번째, 정기적으로 반드시 뭘 쫓아야 한다? 귀신을 쫓아야 한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이 집이에요. 자기 집.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속여요.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거짓의 앞에 나를 속여요. 거짓의 원조예요. 원조. 가장 나를 잘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나를 가장 잘 속여먹는 애는 내 안에 귀신이에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존재다. 다섯 번째,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빨리 풀려고 해야 된다. 오늘 기도할 때도 해야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 내가 상처받고 있어. 눌림이 있어. 낙심이 있어요. 우울이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끝날 때까지, 그거 없어질 때까지 반복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고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이클에 다니는 며칠? 하루. 하루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귀신의 별명은 더러운 영, 더러운 영. 깨끗하고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도 깨끗하고 정리정돈하고 여러분의 방도 깨끗하고 여러분의 집도 깨끗해야 됩니다. 자, 깨끗,
정리정돈 깨끗하면 귀신이 싫어해. 귀신은 지저분한 거죠. 지저분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안 해야 될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안 하는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를 금지하나? 욕! 욕은 귀신을 불러들이고 욕을 듣는 사람한테 귀신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 욕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욕하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귀신한테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나 금지해야 돼요? 술! 술 취하면요 술이 그러니까 술을 한 모금 먹거나 병 때문에 먹는 그게 아니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함은 지정의에 나의 지정의에 미세한 흔들림을 얘가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이거든요. 흔들림을 일으키면 이 흔들리는 틈의 틈으로 귀신의 침투가 시작되어서 역시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돼 여러분. 그 다음에 음란물은요 바로 음란물은 좋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덮어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게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는 길을 덮어서 영적 깨달음이 막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마음의 간격을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지 않잖아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 떠 있었어요 여러분. 물 홍수 가운데 떠 있었지만 세상 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여러 사람 다 만나지만 그 사람들하고의 마음의 간격을 딱 둔단 말입니다. 악인, 의인, 죄인 딱 구별을 하면서 마음의 간격을 둬서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와야 돼.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필터링하고 일단은 어떤 필터링하죠. 아, 이거는 내가 볼 게 아니야. 오래 볼 거 아니야. 난 안 볼 수 있으면 나 그냥 안 보겠다. 다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 난 이거 안 보는 게 좋겠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정리하는 거죠. 또 듣는 거, 또 가는 거 전부 다 필터링을 하면서 마음에 여는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매니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마음을 활짝 넓으면 바로 귀신이 슉슉슉슉 다 들어오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딱 우주에 나가면 우주복을 입고 이 땅에 살 때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에요. 마음의 간격을 두는 훈련입니다. 한국인의 우상 숭배,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삶에 귀신이 가장 많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무슨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조상 우상 숭배, 제사. 두 번째는 절. 세 번째는 무당 점쟁이. 네 번째는 미신 잡신입니다.